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시대.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이 혼탁스럽고 어지럽고 문란한 세상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진짜. 아, 정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얼만큼 망가질 것이고 얼마나 더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예. 사실 이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재정비해서 다시 돌려서 우리가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생각하면 참 암담한데요. 네. 그래도 해야죠. 네. 예, 조금씩 조금씩 다시 바로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거부하고 투쟁하고 해야죠.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김건희 얘기 좀 할까요? 아, 뭐 계속 터져 나오네요, 이 사람. 네. 뭐 이번에 터져 나온 거는 또 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까? 무혐의의 아주 대명사 같습니다. 자, 이게요. 네. 어디선가 많이 본 구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우, 저 앞머리가 이상하네요.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코바나는 맞고, 성남 FC는 틀리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성남 FC 건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구조가 뭐예요? 그 성남에 네이버, 뭐 차병원,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민원을 가지고 성남시에 청탁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에게 돈을 내게 해서 뇌물을 제3자에게 받았다라는 게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었어요. 기소도 하겠죠. 네. 그 내용의 좀 어떤 핵심은 결국에는 성남 FC는 성남 시민들이 주인인 그런 그렇죠. 축구단이잖아요. 예, 시민구단. 그렇죠. 네. 그것의 기업들이 후원을 했다는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건데 자, 이제 주인공만 바꿔봅니다. 네. 똑같은 구조예요. 예. 자, 코바나 콘텐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도에 검찰총장, 그리고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 누군지 아시죠? 네. 그분의 배우자가, 와이프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코바나예요. 근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하고 있는 회사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합니다. 네. 똑같지 않나요? 구조가? 주인공만 바뀐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라는 성남 시민들의 구단이 이익을 보고 성남 시민들이 이익을 본 이재명 대표는 중간에 10원 한 장도 받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네. 중범죄다. 뭐 인허가권을 매수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뭐 조만간 기소도 하고 난리를 네. 치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한데요. 코바나 컨텐츠는 배우자의 기업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서울 시민의 무슨 기업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수사 대상인 기업들이 그 검사의 와이프의 회사에 후원을 한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법조계 반응 그렇습니다. 이거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논리가 더 어렵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보이잖아요. 수사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거는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들이 거기다 그렇죠. 협찬을 한 거죠.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들이 검사에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도 결국엔 됐죠. 네. 당시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장인 그 사람의 검사의 배우자가 하고 있는 기업에 돈을 협찬한다. 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3자 뇌물죄 구조와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이지 당사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구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코바나는 맞고 성남FC는 틀린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의 결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고요. 네. 자, 또 한 번 이거 주인공 바꿔볼게요. 네. 자, 윤석열 검사 자리에 이재명을 넣습니다. 네. 자, 이재명 시장이 있고요. 김혜경 여사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네. 김혜경 여사가 당시에 무슨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회사에다가 네. 네이버나 차병원이 후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루가 돼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가루가 되고 김혜경 여사도 가루가 되어서 뭐 가족끼리 다 해먹었네 이러면서 지금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고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코모나의 그 협찬 의혹은 무혐의랍니다. 일단 이상하죠. 자, 똑같은 구조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 재직 중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네.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인식하지 못했다는 네. 것. 근데 그 주관적인 사람의 인식 과정을 아니 몰랐을 리가 없어. 검찰은 왜 출장도 같이 갔고 골프도 쳤잖아. 그러면 몰랐을 리가 없지. 거짓말했어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당시에 김만배와 친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 뭐야 박영수 특검이랑 같이 회식할 때도 왔다고 하는데 박영수랑 김만배가 아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아 회식에 몇 번 왔던 거는 본 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 근데 이상해. 김만배 누나가 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왜 매입해주지? 콕 집어서? 이상한데? 그래도 친분이 없대요. 그거 고발됐을 때 그 사건 결론 어떻게 됐죠? 각하입니다. 각하. 그러니까 무혐의도 아니고 각하는 아예 요건 자체가 안 돼서 그냥 각하. 뭐 무혐의보다도 더 세게 무혐의를 해줬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각하가 네. 돼버렸죠. 구조가 똑같지 않나요?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한 거나 김만배 친분 없다고 한 거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사니까 똑같죠. 네. 근데 검찰이 바라보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니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만배를 몰랐을 리 있나요? 친분이 없을 리 있나요? 근데 왜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주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같은 법을 왜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정부의 네. 검찰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지금 뭐 코바나 콘텐츠 무혐의라든지 뭐 각종 뭐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것도 무혐의 됐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터진 건 뭐예요? 무슨 뭐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이게 삼성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네. 삼성전자가 2010년도에 7억의 전세를 그 당시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아크로비스타에 전세를 2010년도에 10년도 결혼하기 전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무혐의도 무혐의인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뇌물죄. 정재택 회장님의 증언에 따르면은 동거하고 있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즈음이라고 지금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네.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고 어찌저찌해서 다 무혐의가 됐고 지금 일단 시민단체에서는 이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공수처에다가 다시 재고발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과연 뭐 공수처가 되었던 네. 지금 현재 검찰이 되었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참 걱정이고요. 네. 결국 지금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입장을 그래도 선회를 했죠. 다행이죠. 네. 뭐 이제 좀 이따가 상을 드립니다 해서 전 정의당이 지금 버스를 놓친 당이 맞죠. 놓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특검해야 된다고 좀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특검해야죠. 특검을 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구조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단독 보도 막 나오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신은 계좌를 그냥 거래를 모두 다 일임했을 뿐이고 나도 몰랐고 주가 조작을 동원당했다. 그랬는데 수익도 일어나서 참 부러운 거죠. 그때 베스트 댓글이 그런 거였어요. 나도 내 계좌 좀 이용당해서 주가 조작에 이용당해서 수익 좀 당하고 싶다. 15, 이제 막 이런 게 10억인가 밝혀진 게 뭐 대충 뭐 추정되는 게 10억 정도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당시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했는데 좀 더 성공을 하셨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운용사인데 거기가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미등록 업체라는 단독 기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금융업에서 특히 투자 자문업이라든지 투자 일임업은 금융위에다가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런 건 남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등록 조건도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업체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일임했던 기업도 그 기업이니까 만약에 이 미등록 업체인 줄 알고 돈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희원 의원이 지금 계속 의혹을 내고 있는데요. 네. 아니, 몰랐다고 하기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당시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40억이거든요. 맡겼다는, 그러니까 투자를 일임했던 금액이 40억인데 4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맡기면서 어떤 회사인지도 그쵸? 알아보지도 않고 그 회사가 등록돼 있는지 안 등록돼 있는지도 모르고 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투자를 맡길 때 썼던 계약서와 수수료 상황 이런 거 좀 보자.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료를 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특검이 도입되면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인 거 분명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문제 논란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특검이 시작되면 또 제보가 더 많아질 테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뭐 코바논 콘텐츠 협찬 의혹 같은 거 제3자 뇌물죄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살펴 제대로 안 보고 끝난 것 같거든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 안 했잖아요. 뭐 서면 조사만 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특검의 어떤 대상에 넣을 수 있어서 같이 봐야죠.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라 이런 협찬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 위주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된 부분까지도 네. 특검에서는 좀 폭넓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바나 콘테스 회사 아직 있죠? 있죠. 압수수색 안 하나? 그 검찰 입장에 따르면 이 협찬 의혹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 아, 뭐 이렇게는 나와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강제 수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 그래 그래 알았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제3자 뇌물죄라는 그 막 무시무시한 혐의잖아요. 예. 똑같아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괜찮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남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이재명 대표는 10원 한 장을 받지 않았어도 정치적인 치적을 위해서 했대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얘기 좀 할까요? 예. 굳이 지금, 해야 되나요? 그래도 법적으로 궁금하니까. 예. 해야죠. 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한 문제, 또, 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발표인데,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계속 개입했다라는 문제. 이 문제가,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벌써 그런 주장이 나오죠. 네. 일단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예. 직무 관련해서. 일단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고 플러스로 네. 중대한 정도의 이제 그런 위반 사유가 있어야 이제 탄핵이 인용이 네. 되는 뭐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국민들 모두 다 분노하시지만 이 강제징용 제3자 배상은 참 뭐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네. 협상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한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그걸 그대로 뒤집는 거라서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네.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라든지 계속 강조하잖아요. 법치주의. 근데 그 법치주의도 항상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서 문제인데 지금 헌법상에 있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금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경선에 개입하는 건 지금 안철수 쪽에서도 아마 뭐 고발한다 뭐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발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정당법이라든지 헌법상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그 행정관이나 뭐 시민사회 수석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인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개입됐는지를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네. 적어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 네. 이거를 넘어서서요.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뒤집고 우리 피해자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로 한국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헌법 위반 그리고 헌법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일본과의 문제, 뭐 우리가 뭐 무슨 반일 감정 이런 게 아니고요. 헌법 원칙에 대한 위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 하나의 사유만으로 과연 중대한 사유로 봐서 탄핵 사유가 되냐 이 부분은 또 별도일 거예요. 또 그렇죠. 법의 영역은 또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역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이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지점이에요. 그 변호사님 법조인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봤고요. 대통령이요. 자, 한동훈 장관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늘 하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뭐 잘 돌아가고 있고 법치주의대로 해야 되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하시면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혼자 특혜를 받으려고 하냐. 그 얘기를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법 시스템 제대로 있고 법치주의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 지키시면 됩니다. 그거 받으시면 돼요. 그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아닙니까 완전히? 그럼요. 왜 본인들에게는 그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지 묻고 싶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법 시스템 돌아가는 거 맞는데요. 네. 그 사법 시스템이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먼지털이식 이런 수사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고 왜 코바나 콘텐츠는 무혐의입니까? 이 사법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 잣대 자체가 불공정한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답이 없습니까? 사법 시스템 돌아가는 거 맞는데요. 사법 시스템에 넣을지 안 넣을지, 수사를 할지 말지, 수사를 얼만큼 자세하게 할지 말지, 기소할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검찰이 결정하죠. 그럼 그 검찰이 공정하냐? 글쎄요. 국민들이 과연 공정하다 생각하실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민정배 의원 기다리시는데 네. 우리 장 변호사님한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그 해당 국가의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기서 있던 피해자분들을 결국은 다른 제3국에 넘기는 행위를 한다. 나는 넘긴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네. 넘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보호해 주지 않고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지만 사실상 지금 뭐 미국 내국노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는 듯한 행위를 한다.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독도 문제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네. 배출 문제 또 WTO 제소 중단 문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는 왜 이렇게 이게 가시화되고 그 결과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제 뭐 이건 가정입니다. 이제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저는요. 예. 일단 그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계속 이 정부는 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고 문재인 네. 정부 때 망가진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되고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 논리인 것 같은데요. 네.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적이고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절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네. 수단 정당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결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육지책이다. 어쩔 수 없다. 외교적인 문제 풀어야 된다. 근데요. 일본 미쓰비시가요. 미국 그리고 중국에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미국의 그 아마 제임스 머피인가 뭐 아무튼 성함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분께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그분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중국법 똑같아요. 구조가. 중국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가셨던 중국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미쓰비치 상대로 소송하셔서 이기셨거든요. 그때 미쓰비치가 협상해서요. 1인당 1,700만 원 정도씩 주겠다고 보상 협의안 했습니다. 물론 그걸 거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중국에서도 그래도 미쓰비시의 사과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미쓰비시 돈으로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게요. 미쓰비시가 정말 모든 나라들에게 다 그랬으면 그래 미쓰비시 쟤네는 일본 애들은 저런 애들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요. 미국이나 중국한테 대하는 거랑 우리에게 대하는 게 다릅니다. 왜 그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육지책 아닙니다. 정부가 노력을 안 한 거죠.
미국, 중국 사죄와 보상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죄도 보상도 못 받고 피해자분들이 나 돈 받기 싫고 사죄만 받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 말 자체도 그 울부짖음도 무시를 합니까? 이게 무슨 정부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의 정법시대. 빨리 장현주 변호사님이 제대로 된 칼을 휘둘러갖고 말이죠. 이 나쁜 놈들을 말이죠. 그냥 저는 뭐 팔힘이 없어가지고 칼도 잘 못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